건나블리가 스위스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 비치나우인데요. 이 마을을 지나니 산을 오를 준비를 마친 등산 열차가 건나블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Hello, welcome, hello. Hello. 참 스위스는 저 이제 하얀 배경에 빨간 기차. 기차. 전형적인 그 그림인 것 같아요. Oh, look at this. This is here. 오, 저거 좋았겠다. 무슨 차다? 타타? 타타세 키. 미다신. 미다세. 아, 기분 좋다, 나으리. 그는 갑자기 또 고독을 씹어요. 뭐 정지예요, 지금 화면? 어떡해. 아, 볼살이 저 용도였군요. 잘 크네요. 어떡해. 기차가 출발하면 좀 나아지겠죠? 출발했어요. Wusstest du, dass dieser Zug ist über 150 Jahre alt? So alt ist er. 유럽에서 최초로 개통된 후 지금까지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등산 열차라고 하네요. 진짜 타보고 싶다. Wow, wir gehen nach hoch. Ja, wir gehen da hoch. Alles darauf. Ja. Schau mal das hier. Es ist nicht so schön, ne? 어, 슬슬 건우도 시동 걸죠? 야. 와, 호수죠? 와. 기가 막히죠. 공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아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뿌예지는 거예요? 뭐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속이면은 앞이 보여요? 안 보이죠. 진짜 높이 올라가는구나. 있어. 어디 카우 보면? 카우? 와우. 세시버스. 아 건우가 지금 약간 조금 그래도 카우는 봐야지. 그렇죠. 아 진짜 카우네. 근데 인사는 잘해요. 그쵸? 인사성 밝아요. 어, 여기도 티켓 확인을 하는군요. 독일어 한 거예요? 어, 많이 들어봤어.
쇼리. 쇼리? 쇼리. 우리 왜? 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뭐야? 뭐야? 뜨자. 아유, 우리가 그동안 거기가 독일어로 옹알이를 한 거였어. 반전이에요. 됐다는 뭔데? 됐다. 됐다. 우리가 됐다 한 거예요. 됐다. 됐다. 아, 그래요? 어머나. 얘 그러면 지금 그동안 이게 국어 옹알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 거죠. 펼쳐진 절경 리기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다채로운 호수와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아, 가보고 싶다. 산의 여왕. 와, 그림이네요, 진짜. 정말 이뻐야간. 흐리면 또 흐린 대로의 그게 있네요, 음치가. 시작됐어요. 대자연 커뮤니케이터. 아, 너무 알고 싶어.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 이제 이게 다 독일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섞였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as the goes. 한참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야 벌써? 뭐죠? 웅장하게 펼쳐진 리기산 정상의 청정 초원.